김중권 서상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일단 취임 첫날부터 당장에 들어갈 행정조치 목록 이 예고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TPP 탈퇴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확인해 주시죠. 일단 트럼프가 네.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인해서 한 200만 명 정도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제 그 주된 지역이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등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스윙 스테이트, 즉 전반적으로 힐러리와 트럼프 간의 이제 경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던 곳인데 이쪽 지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자기를 지지했던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교역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건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이제 FTA 폐기 같은 이제 그런 공약은 결국은 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대통령 명령으로 할수 있는 TPP 탈퇴를 먼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TPP 같은 경우에 미국의 탈퇴를 좀 반대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아베 총리가 직접 날아가서 트럼프까지 회동한 마당에 이런 또 결정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그래도 없을 텐데요. 만약에 파리 협정은 재고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 TPP 탈퇴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아베도 미국을 빼고는 TPP는 의미가 없다. 뭐 네. 근본적인 이익 균형이 무너진다고 이제 발언하는 등 미국을 제외하고 TPP 가입국 중 이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그 이외에 이제 호주나 캐나다 등 10개국은 움직임이 없지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FTA 협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TPP에 목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미국이 탈퇴해버리면 미국에서의 이제 일본산 제품들의 경쟁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적극적인 이제 로비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양자 무역 협정을 추진하니까 지금 미국과 또 일본과는 또 새롭게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겠지요? 네, 뭐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 자체가 우리도 그렇지만 FTA 처음 체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워낙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시나리오 한번 짜보죠. 예를 들어 TPP 탈퇴될 경우에 한국에 미칠 영향 또 혹시 모를 미국과의 그 FTA 협정 관련해서는 좀 제어상 언급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네. 한국에서 쉽게 말해서 미국 시장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미국과 이제 FTA를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TPP에 가입하고 뭐 한국이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취약이라면 뭐 이런 TPP 무산이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은 FTA에 체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상품이라도 관세 협정 때문에 상당히 좀 우위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FTA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FTA는 어떠한 산업 하나만 이제 피해를 본다고 해서 폐지할 수 없고 이를 통해서 미국 주요 산업들의 수혜를 좀 보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산업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면 이를 수정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를 폐지한다고 하면 미국에서의 이제 수혜 보는 지역의 의원들, 그러니까 중부 지역의 중서부 콘벤트 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곡물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FTA를 트럼프 맘대로 이제 철폐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TPP 일단 그 탈퇴 가능성에 좀더 비중을 둔다라면은 만약에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다. 우리한테는 당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한번 확인하고 왔으면 해서 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TPP 가입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과 FTA 같은 관세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국의 이제 코트라에서 TPP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 양허가 이제 한미 FTA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결국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섬유 등에서
일본과의 경쟁력이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들 품목이 이제 미국의 TPP 탈퇴를 통해서 이제 수혜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트럼프의 이제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국내 시장이 이쪽 품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점도 이어졌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주요 품목들,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서상영 연구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